이스들 희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짜잔 힌스 세컨 스킨 글로우 쿠션 리뷰 해볼 거예요. 요거 요즘 또 되게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구매를 해왔죠. 오늘은 21호 아이보리 컬러 써볼 겁니다. 깔끔한 아이보리 디자인이고요. 약간 사선으로 모양이 커팅되어 있어요. 뚜껑 딱 열었을 때 물방울 모양의 퍼프가 등장을 하네요. 손가락 세 개 잘 잡아주고요. 약간 벨벳 느낌의 퍼프예요. 뚜껑 딱 열었을 때 H 문양이 들어가 있고요. 제형을 살짝 만져봤는데 쫀쫀한 제형이에요. 완전 물 같은 글로우가 아니라 쫀쫀한 질감의 글로우 제형입니다. 얼굴에 바로 발라볼게요, 여러분. 잘 보이시죠? 여기 퍼프도 되게 단단한 제형이어서 딱 눌렀을 때 힘을 많이 가하지 않으면 이 정도 묻히거든요. 또 양 살짝 덜어내고 볼 광대부터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오늘 21호 아이보리 컬러 가지고 왔는데 저는 평소 22호 쓰는데 컬러가 막 밝진 않습니다. 저한테 오히려 좀 자연스러운 정도? 아주 얇게 발리네요,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글로우인데 글로우한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퍼프가 벨벳 느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발랐을 때는 뽀송한 느낌이 나거든요? 약간 세미매트 쿠션 발랐을 때처럼 뽀송뽀송한 느낌인데 진짜 얇게 발려서 파우더를 피부에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가볍고 그렇네요. 반대쪽에 한번 다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묻혀서 두드려볼게요. 쿨링감이 조금 있습니다. 커버력이 막 높은 제품은 아니거든요. 일단 밀착력은 나쁘지 않아요. 발랐을 때 두드릴 때마다 자국이 생기거나 그런 것도 없고 잘 밀착이 되는 편이고 노란기가 조금 있다. 지금 보이시나요? 원래 제가 조명이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광채가 있으면 여기가 반짝반짝 빛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딱 봤을 때는 좀 뽀송한 느낌이에요. 얼굴 전체적으로 커버력이 막 높은 제품은 아니에요. 지금 안에 있는 제 실핏줄이나 잡티들을 은은하게 비치는데 그래도 톤 보정은 좀 깔끔하게 돼서 지저분한 느낌은 없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휴대폰 묻어남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오, 되게 뽀송한 느낌이에요. 와, 이게 뭐죠? 여러분 대박이에요. 에스쁘아 빛 벨벳 테스트 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정도? 오히려 더 적은 느낌이에요. 근데 자국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선진 거? 뭐지? 묻어남은 심하지 않지만 자국은 생기고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약간 파우더를 얼굴에 바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얼굴에 끈적임이 하나도 없고요. 뭔가 물먹인 퍼프로 파우더를 바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되게 신기한 제형이네요.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무너짐도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약간씩 석건조는 조금 벌써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버티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후 2시고요. 8시쯤에 한번 지속력을 보도록 할게요. 이따 만나요, 여러분. 저녁 7시 12분입니다. 5시간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제가 8시까지 지켜보려고 하다가 지금 피부 상태를 보고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어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팔자주름 부분에도 조금 갈라짐 있어요. 대신에 모공 게임이나 코 옆에 게임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조명 어둡게 해서 완전 사실적으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심지어 다른 화장도 안 하고 완전 초췌한 상태인데 일단 지속력 부분에서는 수부지 분들이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성 중에서도 악건성 쪽으로 기울어 있는 분들이나 잔주름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잔주름이 별로 없고 피부가 좀 단단하신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고요. 저처럼 잔주름이 많고 또 속건조가 많은 건성 피부한테는 촉촉함이 부족하고 갈라짐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크닝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원래 컬러가 되게 안정적인 컬러여가지고 다크닝이 심하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선 보이시나요? 확실히 좀 옐로우 톤이 있는 거는 느껴지시죠, 여러분? 조금 더 붉고 조금 더 노란기. 그 위에다가 한번 바로 발라볼게요. 다크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얇게 발리기 때문에 모공의 끼임이나 다크닝은 없고요. 대신에 건조해서 약간의 각질 부각이나 주름이 이제 벌어지는 가뭄 현상 이런 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힌스 쿠션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컬러가 총 4개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쓴 컬러는 21호 아이보리고요. 저한테는 크게 노래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옐로우 톤이 확실한 컬러여서 쿨톤이신 분들 중에서 21호, 22호이신 분들은 컬러 선택하는 게 조금 폭이 좁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컬러가 되게 안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화사한 21호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17호 포슬린 컬러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질감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피부에 뭔가 두껍게 올라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건성 중에서도 피부가 정말 얇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에 실핏줄도 다 많이 보이고 여기 잔주름 같은 것도 조금만 건조해도 다 드러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약간의 각질 부각이랑 주름 부각이 있었는데 건성 중에서도 잔주름이 없는 아주 탱탱한 건성 피부를 가지셨거나 건성 피부인데도 건강한 피부를 가져서 중성 피부에 가깝다 하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부지이신 분들이 쓰시면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 뽀송한 느낌이 살짝 있어서 본인의 유분이랑 섞였을 때 조금 더 예쁘게 바를 수 있는 쿠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촉촉한 글로우 쿠션은 아닙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신상 쿠션 리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은 화장을 하나도 안 하고 베이스 리뷰로만 끝내서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인사드렸는데 예쁘게 봐주시고요. 다음에도 좀 예쁘게 하고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소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